자, 29번.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영훈이가 얘기해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세이의 법칙 해야지. 세이의 법칙. 세이의 법칙이 뭐야? 만들어진 모든 것은 탄력의 발현이어서 경기부터나 실업이 생길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경제에서 저축은 오히려 지출의 누수와 같은 것이어서 생산 감소나 해고를 의미할 수 있다. 자,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들어진 거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다 팔리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100개 만들면 100개 팔리잖아요. 1000개 만들면 1000개 팔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공장에서 뭐가 안 팔려서 경기 후퇴가 생기거나 공장이 문을 닫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또 어떤 사람들, 팔려서 들어온 돈 갖다가 공장에서 사장이 주는 월급을 받아갖고서 또 다른 걸뭘 사겠지. 그렇죠? 그럼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무언가를 또이 사람들이 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팔리는 거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건 언젠가 팔린다. 이런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안 사고 돈을 저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오히려 지출에 있어서는 누수가 생기는 거지. 돈을 쓸 만큼 써야 되는데 안 쓴다라는 거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경제가 안 돌아가면 생산 감소, 해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 요약하면 1번. 무슨 얘기다? 요거는 다 병원이 해봐. 경제이론이 세계의 경제이론인, 이라고 이라고 썼어. 고치세요. 경제이론인 세이의 법칙. 만들어진 모든 물품은 할 일이 마련이다. 2번은 이 이론대로라면 경기 부채와 실업은 불가능하다. 3번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다 사용치 않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는 지출의 누수로 또 이는 경기 부채와 해고를 의미할 수 있다. 자, 홀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불량하다. 그렇습니다. 비커즈하고 비커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지. 근데 비커즈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비커즈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가로 열고 선 아이들 접이라고. 비커즈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고 비코우즈 어부는 가로 열고 전치사 전 써놓고 가로 닫고 플러스 단어 구 비코우즈 어부는 전치사라서 뒤에 단어나 구만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오리는 무슨 뜻이에요? 이 이론. 자, 다현이가 뜻을 찾아왔을 테니까 아니면 준비해 왔을 테니까 불러봐. 디스미스. 자, 해고하다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묵살하다, 떨쳐버리다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해고하다라는 말로 쓰인 거고요. Therefore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recession은 경기 후퇴, 불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leakage는 누수를 얘기하는 거죠. 누수, 새는 거. 누수, 물이 새는 거. 됐어요? 가스 누출할 때 누출. 그런 말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핵심 문법 볼게요. 관계대명사 주격 나왔는데, everything that's made, 여기 that 삼각형 치고 보니까 that is를 줄인 거잖아.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that부터 made까지가, everything을 꾸며주는 거죠. 만들어진 모든 것은 will get sold. 팔리게 된다. 그 뜻이지. 자,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Everything은 당연히 사물이지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이라고 있었지요. 한번 따라해봐. 최수종에. 따라해봐 둘 다. 최수종에. 최수종에 보스는 A샹, 노태우, 전두환, 계시기. 그거 한 거 기억해요 못해요? 병원아, 기억 안 나? 안 난다고? 자, 선행사가 싱으로 끝났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는 대밖에 못 써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를 위치로 바꾼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용법은 진라장이 펴보세요. 몇 페이지 피냐면은 31페이지 펴봐. 자, 그 위에 보세요. 1번에 박스를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뭐야? 두 문장 사이에 공통적인 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관계대명사지. 겹치는 게 사람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어가 겹쳤다. 그럼 뭘 쓴다고? who. 목적어가 겹쳤다. 그럼 뭘 쓴다고? whom. 겹치는 게 동물이나 사람인데 주어가 겹쳤어. 그럼 뭘 쓴다? which. 목적격이 겹쳤어. 그러면? 위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원래 주격과 목적격은 전부 다 대수로 이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겹치는 게 사람이고 주격이면 후를 쓰기도 하고 대수 쓰기도 하고 겹치는 게 동물이나 사물이면 위치를 쓰기도 하고 대수 쓰기도 했는데 반드시 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반드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의 쓰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용법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고 따라 읽어보세요. 최수종의 보스는 따라 읽어봐. 최수종의 보스는 자, 선행사 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꼭 that만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최수종의 보스는 최는 뭐야? 서수. 그 다음에 서는 수는 서수가 뭐가 서수예요? 가로 읽고 써. 답변 안 하는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서수는 순서가 서수야, 순서. 그 다음에 두 종류가 나올 때 그랬습니다.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두 종류가 있을 때는 딱 가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that만 써야 된다 이거야. 또 최수종 의의에서 의는 의문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의문사 나올 때는 관계대명사를 꼭 that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앞에 the very, the only, the same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도 관계대명사는 that만 써야 된다. all이 나올 때도 또 sing으로 끝나는 말이 나올 때도 그냥 sing이 나오거나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과 같은 그렇게 sing으로 끝나는 말이 나올 때도 뭘 써야 된다? that만 써야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대명사들과 달리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no, 없다 이거야. 얘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 전치사가 없다.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쓰는 경우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게, 계속적 용법이 없다. 아,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나오는 그런 계속적 용법을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 뭐야 그러면 거기다 써놔보세요. 3단계에다가 길 P31, 길라잡이 31페이지라고 써놓고 최수종의 보스는 써놔. 이미 썼다고 언제?
근데 왜 아까 답변 안 해줘요? 이제 앞으로 다 너만 답변하라고 시킬지도 몰라. 답변하도 안 하면 준비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야지. 그지? 최수종의 보스는 에이샹, 노태우 전두환 개식기. 다음에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진 않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내가 애제의 뜻이 뭐야 그러면 양태 때리자양 그거는 굉장히 애들 빨리 외우더라. 몇번 안 하고는 거의 다 외워. 어? 그게 신기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유지동사에 쓰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길피 91, 9-1, 길라잡이 9페이지 다음 장 보면은 유주동사에 쓰임이 있는데, 길라잡이 9-1페이지 펴보세요. 길라잡이 9페이지 다음 장. 거기. 거기. 아니, 거기라고. 아니, 페이지 봤어요. 아, 써놔, 그러면. 9-1이라고 써놔. 9페이지 다음 장. 그래, 거기. 자, 유지동사의 쓰임도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는 문법이에요. 유지가 사용하다 그런 뜻인데, 얘가 수동태로 쓰이면 비유스트가 되지. 비유스트 다음에 비유스트 동사 원형으로 무슨 뜻이라고? 아, 거기 나와 있잖아. 비유스트 동사 원형. 뭐라고? 에이씨! 사용하다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래. 아이, 진짜. 너뭐 보고 사용하더라고. 당연히 찾기죠.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for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위해 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g는 그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be used to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ing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전부터 해오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거잖아. 그럼 난더그 일에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런 뜻이 되는데 거기 필기가 안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비동사 없이 그냥 used to만 나올 때가 있어.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작 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 used to 다음에 동작 동사. 그러면 얘는 과거에 뭐뭐뭐 하곤 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동사 중에 상태 동사라는 게 있어. 상태 동사. used to 다음에 상태 동사가 나오면 과거에 뭐뭇이 있었다. 뭐뭇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내 주는 게 used to 다음에 동사 나올 때의 해석이에요. 일단 저거를 빨리 적으세요. 거기 박스 밑에다가 적어놔.
다 썼나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오른쪽 보세요. 위에 박스 오른쪽. 우리가 유지동사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 주어가 물주, 무생물 주어일 때 주어가 사람이 아닌 무생물일 때는 be used to ing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used to 다음에 비동사 없는데 그냥 used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것도 무조건 쓰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주동사를 가지고 문법 문제가 되게 자주 많이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핵심 문법도 갑시다. 3단계에서 분사구문, 뭐가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분사구문은 콤마 앞에나 콤마 뒤에 나오는 ing. 대체로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지금 콤마 뒤에 saving some of it instead 이런 말 나왔지, 그렇죠? 그 대신에 그 일부를 saving, 저축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병렬. 매번 나오는 거지. 못 찾냐? 어? 네? 못 찾아. 콤마의 앞이나 뒤에 나온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자, 핵심 문법 다섯 번째. 병렬 구조는 뭐 거의 모든 지문마다 나오지요. and의 앞과 뒤에 대등한 관계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자, lean firms 의미한다. 회사가 producing less and meet dismissing 땡땡. 덜 생산하면서 땡땡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지. 여기 producing과 dismissing이 병렬로 쓰인 것이다. 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지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코노믹 theory, 어떤 경제 이론은 holds that 대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everything that's made, that's made 묶어주는 거죠. 관계대명사 축적이라고 얘기했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will get sold, 팔리게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The money from anything that's produced. 자, 만들어진 어떠한 것으로부터 생기는 돈이 is used to buy something else. 여기 be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 나왔지.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 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학교에서는 아마 is를 빼고 그냥 used to buy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is used to buying 해가지고 ing를 붙이거나 그렇게 해서 오답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고보. 자, 만들어진 어떠한 것으로부터 생긴 돈은 뭔가 다른 걸 또 사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러면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there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네요. there 해석하지 않고 비동사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여기선 can never be 였으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 얘기지. 뭐가 없어? 어떤 상황이 절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회사가 대리화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자, 뭘 발견해요? 그 회사가 자기 회사의 제품을 팔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상황. 그런 상황. 그래서 has to dismiss, 해고해야 되는 상황.
누구를? 노동자들을. 그리고 closed factories, 그 회사의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위치 이후의 문장이 지금 회사가 데비아를 발견하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완전한 문장은 위치가 이어질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회사가 자기네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해야 되고 그래서 공장을 폐쇄해야 되고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in which, 전치사 in이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에 밑줄이가 있으면 일단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봐야 돼요. 여기서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주어 나와 있고 목적어 나와 있고 그럼 위치가 나올 수 없는 거지. 근데 위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쓰였나 보다. 그래서 거기 지금 위치는 in 위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where이 나와야 돼요. where. 2번의 연결사 위치는 in 위치가 나오거나 where이 나왔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recessions and unemployment are impossible. 그 이론에 따르면 경기 후퇴 그리고 실업 상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됐지요? 자, 픽처 상상해 보세요. The level of spending, spending은 돈의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출의 수준을 상상해 보세요. Like the level of water in bath. 자, 근데 지출의 수준을 like 뭐뭐처럼 생각해 보래요. 뭐뭐처럼. 무엇처럼? 욕조 속에 있는 물의 수준처럼 지출의 수준을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욕조 속에 우리가 물을 담아 놓잖아요. 이 물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처럼 한번 소비에 돈의 지출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세이의 법칙은 applies, 적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세이의 법칙에 적용이 된대. 여기 지금 이 applies라는 단어도 적용됩니다. 수동태로 쓰면 해석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수동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applies 밑줄 치고 폐 주의 아니면 수동태 불가 떠났어요? 자, 왜 세이의 법칙이 적용되냐면 People use all their earnings.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수입을 다 사용한대. To buy things.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What happens? 무슨 일이 생기나요? 만약에 사람들이 don't spend all their money. 그들의 모든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돈을 다 소비하지 않아. 뭐 하면서? 그 대신에, 소비하는 대신에 some of it, 그 돈의 일부를 저축하면서 돈을 다 소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런 얘기지. 자, 무슨 일이 생길까? Savings,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leakage of spending. 소비에 있어서의 누수와 같다 이거지. 소비에 있어서의 누수. 됐어요? From the economy란 말은 경제에서는 소비의 누수다.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물이 빠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소비가 이루어져야 욕조에 물이 계속 채워지는 것처럼 유지가 될 텐데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조에
수위에 물이 빠지기만 하고 다시 물을 채워놓는 게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이의 법칙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덜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저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는 누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이의 법칙은 완벽하게 적용될 수가 없는 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You are probably imagining 당신은 아마도 물의 수위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There'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경제에서는 소비가 더 적게 이루어지고 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관점에서는 소비의 누수이다. 그럼 당신은 아까 욕조 생각해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욕조의 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게 될 거고 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서의 소비가 점점점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That would mean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회사가 producing less 물건들을 덜 생산하고 dismissing some of their workers 그들 노동자들의 일부는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지. 됐습니까? 이해돼요? 영훈 이해돼? 안 돼 잘? 자, 29번 여기까지 하고요.